엉크님 덕분에 원하는 키워드 1페이지 위치도 시키고 효자 상품도 생기고 너무 행복하게 보내고 있었는데요. 프린팅된 티셔츠가 가격 비교 묶이면서 타 업체에서 10원씩, 100원씩 낮추기를 하고 있어요. 비플로우로 가격 묶인 상태라 그런지 다른 업체랑도 잘 묶이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알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품과 묶였을 때 대처 방법. 이게 지금 위탁을 하는지 사입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내 사진을 쓰는 경우 아니면은 도매처 사진을 쓰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둘다 어쨌든 간에 썸네일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비플로우로 묶여 있어서 다른 애들도 쉽게 치고 들어올 수 있지만은 비플로우로 묶게 되면은 상품명에 상호명이 들어가요. 만약에 이 상호명이 이제 키프리스에서 상표권 등록으로 조회가 돼 있으면은 얘네들이 침투를 잘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호명이 상표권 등록이 있고 가격 비교로 묶이게 되면은 가격 비교 묶음 상품들만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좀 꺼려해서 잘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상호명을 상표권 등록을 하면은 좀 방어가 되고요. 이미 묶인 경우는 썸네일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딱 들어갔을 때 확실하게 내 제품과 다른 제품이잖아요. 그러면은 신고하기 버튼 누르면 됩니다. 신고하기 버튼 눌러가지고 이 제품이 저희랑 다른 제품인데 가격 비교로 묶여 있다. 요거 가격 비교 매칭 해제 요청 드린다라고 신고해 주시면은 한 1, 2일 내로 빠르게 처리가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방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썸네일 변경해 주실 때는 스마트 스토어 변경도 하고 그다음에 비플로우 들어가서 둘다 변경을 해 주시면은 변경된 상태로 변경이 되고요. 변경해주고 나서도 상품 수정 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좀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좀 그런 게 많아요. 가격 비교로 묶여 있는 상품을 비슷한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격 비교로 묶어서 끼워 팔기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 상품을 모니터링을 자주 해주셔야 돼요. 끼워 팔기 하는 분들을 좀 방어를 해주셔야 됩니다. 온라인 쇼핑몰인데 플랫폼에 들어있진 않아요. 유입수 15,000 정도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요거 재밌네요. 질문이 재밌어요. 유입수 15,000 정도라고 하셨는데 되게 목표가 좋으신 것 같아요. 15,000. 사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도 하루 유입수가 한 1,500명, 1,000명, 1,000명에서 1,500명 사이로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만 명은 확실히 많죠. 많은 수치입니다. 만 명은. 유입수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유입수를 늘리려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일단은 내가 돈도 없고 인플루언서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검색 최적화를 시키는 거예요. 검색 최적화라고 하면은 스마트 스토어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특정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결과가 상위에 노출되도록 만드는 방법. 우리 이제 처음 아무것도 없이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첫 번째 검색 최적화 방법을 써서 유입수를 확보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네이버 광고가 있겠죠. 네이버 광고에는 어떤 게 있어요? 첫 번째, 제일 우리가 하기 쉬운 쇼핑 검색 광고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GFA가 있죠. GFA는 뭐예요? 성과형 배너 광고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쇼핑 검색 광고도 있고 GFA 광고도 있다. 이거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위로 광고를 해서 유입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겠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쇼핑 라이브도 있을 수 있겠죠. 쇼핑 라이브. 쇼핑 라이브는 진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죠? 이거는 또 무료입니다. 무료. 일주일에 루틴을 정해서 꾸준하게 진행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쇼핑 라이브에서 파생해서 뭐가 있죠? 쇼클립이 있죠. 쇼클립은 하루에 2번 알림을 보낼 수 있어요. 알림. 그러면은 어쨌든 내 쇼핑몰에 한번 보낼 때 10명이라도 더 들어올 수 있게 할수 있겠죠. 그럼 2번 보낼 수 있으니까 20명은 더 들어오게 할수 있겠네요. 또 다섯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외부로 나가서 SNS, 유튜브, 인스타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뭐 틱톡도 있겠고요. 여러 채널에 영상 콘텐츠를 꾸준하게 발행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랜딩 페이지를 내 쇼핑몰로 태우는 방법도 있겠고요. 사실 이 다섯 가지만 하셔도 유입수가 아마 지금의 2배 이상은 무조건 늘어날 겁니다. 이게 하루에 유입수가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만 들어와도 빅파워 달기 충분하거든요. 1000명 달면은 제일 좋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일단 제일 기본은 검색 최적화로 유입수를 끌어당기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네이버에서 이제 막 시작하게 되는 도착보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쇼핑 윈도우, 패션타운 그런 것들 여러 가지로 유입수를 늘릴 수 있겠죠. 그래서 매출은 유입수 곱하기 전환율 곱하기 객단가 이세 가지 틀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매출이 지금 너무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세 가지 요소를 쪼개서 분석을 해보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오늘 하루 방문자 수가 얼마지? 스마트 스토어 센터 들어가면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하루 방문자 수가 막 30명이래요. 그러면은 사실 한개 팔리기가 힘들죠. 유입수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중에서 내가 안 하고 있는 건 뭐지?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쇼핑 라이브, 검색 최적화 당연히 안돼 있을 거죠. 검색 최적화 어떻게 하는 거지? 그거 제 유튜브 영상 다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30명에서 35명이면 유입수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유입수를 올릴 수 있는 전략을 쓰고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유입수가 100명이 됐어요. 근데 하루에 주문이 1개에서 3개가 안 들어와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전환율이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 전환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상세 페이지 개선이 필요하고요. 제품 소식 능력도 개선이 필요하고요. 사진에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딱딱딱 해결책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가 또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객단가, 우리 쇼핑몰의 객단가는 얼마지? 팔리는 금액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상품의 전체적으로 판매되는 금액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평균적으로 판매되는 그 상품의 금액대가 2, 3만 원이다 하면은 원 플러스 원이든 아니면 묶어 팔기든 이런 식으로 또 기획을 바꿔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게 어렵다면은 또 유입수를 또 늘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또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꾸준하게 늘려나가시면 되죠. 그래서 저는 유입수를 늘리는 방법이 이런 마케팅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단순하게 플랫폼 확장을 통해서도 유입수를 늘릴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플랫폼 확장이 지금 2023년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효과적이고 쉬운 유입수를 늘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플랫폼 확장을 했을 때 반응이 바로 오려면은 상세 페이지나 사진 찍는 능력들이 기본기가 탄탄하게 받쳐져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잘 고려하셔가지고 본인의 쇼핑몰에서 문제점이 어딘지 한번 계획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스토어로 시작하여 더 나아가 브랜드화까지 간다면 브랜드까지 갔을 때는 스마트 스토어와 다른 느낌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홍크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브랜드까지 가기 위해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일단 저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브랜드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버려야 될게 뭐냐면 처음부터 누군가가 내 브랜드를 오픈했을 때 많이 사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내가 만든 이 브랜드 제품이 되게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좀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일단은 브랜드가 아니라 보세 의류로 브랜드처럼 보이게 하는 쇼핑몰을 만들어서 운영을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내가 시장에 대한 경험이 없는데 아무리 제품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 제품이 성공할 확률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맛을 한번 봐야 돼요. 이 시장의 맛이 되게 오묘하거든요. 이 시장의 맛이 되게 냉철하면서 오묘해요. 내가 이 머슬핏 티셔츠가 되게 기존의 제품을 잘 해결했고 내가 봤을 땐 정말 최고의 제품이고 가격도 메리트가 있다 라고 판단이 들더라도 시장에 던져놨을 때 반응이 안올 수가 있어요. 근 반대로 막 프린팅 로고가 난해하게 들어간 이 티셔츠, 내가 이거 돈 주고 입어라 해도 안 입는다는 티셔츠가 시장에 내놨을 때 반응이 엄청나게 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시장의 맛이에요. 시장의 맛이라는 거는 제가 어떻게 판별할 수 없어요. 감각적으로 경험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브랜드를 한다고, 브랜드를 준비하고 싶어서, 내가 브랜드를 하고 싶어서 바로 브랜드를 탁 내버리면은 이 시장의 맛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 어떡해요? 아무래도 실패할 확률이, 그냥 그렇게 시장의 맛을 보고 하는데도 실패하는데 그냥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대문 의류 같은 걸로 아니면 또 다른 걸로라도 커머스를 경험해보고 시장의 맛을 한번 보시고, 제가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그 상품의 냄새를 맡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냄새가 나는 상품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좀 판별을 해보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을 쌓은 후에 브랜드를 오픈해보시라 라고 추천드려요. 아마 그렇게 해서 오픈하시면 되게 성공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